안녕하세요. 이팜TV입니다. 오늘은 신안 자음면에 왔는데요. 여기 신안 자음면에 새로 농약방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여기 사장님이 원래 영광에서 농약사를 하시다가 여기 신안까지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이 있으시길래 여기까지 들어오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아요. 그쵸? 네, 유튜브 스타신 것 같은데? 길 가다가도 알아보시고 구독자라고. 아, 그래요? 커피도 주시고. 어디서 뵀지? 여기는 지금 신안인데. 아마 구독자들은 네. 얼굴만 봐도 아실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신안군 자음면으로 왔습니다. 자음면으로? 네. 근데 여기까지 저 오는데 한참 걸렸어요. 여기 들어오는데 다리를 몇 개 걷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까지 들어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보통 섬이라고 하면 네. 거의 전면이 바다인 줄 아는데 농토가 상당히 넓기도 하고 영광에 있을 때도 기존 손님이 영광까지 오시기도 했어요. 이제 그분들이 여기 신안군에 좀 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농가의 요청으로 네네. 큰 결심을 하셨네요.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닌데. 아, 그래도 나이 들어서 그 남을 위해서 내가 좀 일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도 뭐 40년 농사 지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는 이제 또 제 2세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농사를 배우실 때 40년, 50년 농사 지은 분들한테 아무래도 노하우를 배워서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얘기를 해도 잘 설득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젊은 2세 분들이 많이 오시는 편이죠. 그러면 이제 관행농법에서 이제 신농법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쪽에 오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농약을 많이 치는 농법보다 식물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농약을 덜 치고 고생도 덜하고 또 농약을 많이 치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또 다른 병이 올 수가 있잖아요. 사람도 건강하면 병원에 안 가고 살듯이 우리 식물도 그렇게 한번 키워보자 라는 그런 저는 캠페인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차리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작년에 건물을 지어서 2개월이나 3개월 됐어요. 아, 2개월, 3개월? 예. 그러면 여기 저희 그 농가분들한테도 또 좋은 제품 추천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계신 농가분들 많이 계신가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그 식물이 가장 기초가 토양을 살리자거든요. 토양을 살리는 법을 이제 가르쳐 드리고 그동안에 이제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많이 사용해서 농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장마가 온다거나 농산물이 비싸도 농사가 잘 안 되면 갈아 엎어야 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봐왔어요. 그래서 토양 살리기 운동. 토양 살리기 운동? 그러면 그 농가분들을 지금 만나러 가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너무 바쁜 시절이라 그 농가분이 직접 오시지는 않을 것 같고 거기 일하는 곳에 가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시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왜 가져오셨어? 이거 아쿠도를 쓴 거하고 안 쓴 거하고 제가 뿌리 비교를 해봤어요. 네. 이게 아쿠도. 아. 이게 아쿠도. 딱 보면 아시네 그냥. 이렇게 색도 다르고 뿌리도 다르고 굵기 보세요. 색이 확 차이 난다 진짜. 그리고 여기도 요 알이 굵죠. 이 대파를 사모님이 키우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키운 거를 뽑아 오신 거예요? 키운 거 뽑은 거. 아, 키운 거? 이거 이 집 거 뽑은 것이 이거. 아, 이 집 거고? 예, 이거 다른 집에서 뽑아온 거. 다른 집 뽑아온 거고? 예, 예. 야, 그럼 여기 있는 대파는 지금 다 좋다는 얘기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아니, 처음에 네. 그 약회를 받아가지고 이만했어요. 그리고 노랗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다른 사람 거, 아쿠도 루엔스 한 거 보고 저한테 이제 구입하러 오셨죠. 아, 그러면 지금 약해 입은 건데
이렇게 좋게만 이제 더 좋게 회복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 아마 이 농가분도 놀라셨을 거예요. 네, 놀랐을 것 같아. 네, 이분이 지금 너무 바쁜 시기라 대파를 심고 있거든요. 여기를 좀 참여해 달라고 하니까 너무 바빠서 못 하겠대요. 그래서 한다고? 일하는 곳으로 우리가 찾아가 볼게요. 네. 지금 이거 좋죠? 네.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네. 이렇게 자란 거예요. 이렇게. 요 아, 안에 그 마른 게 전에. 네. 전에 약해 받아서 없어진 거. 다 올라왔네. 아이고 이거 보세요. 아이고야. 여기서 이렇게. 형님 이렇게 욕을 한. 이거 약은 어떻게 처방을 하셨어요? 그 사장님한테 물어봐. 아. 엄청 많이 투입을 하더라고. 양양을 좀. 이 바탕에다가 네. 한 번 칠 때 4천 막 쳐버렸나? 4천 리터? 4천? 4천 리터? 응. 간수로 막장. 아, 스프링으로 돌려서 쳤나 보네. 그러니까 양양을 많이 사갔어. 근데 이렇게 돼버렸어. 아, 처음에 이렇게 안 됐었어. 그 양반을 보여줘야 돼. 그 가지고 가서 이렇게 된 거 맞냐고. 사장님 그 모종밭에 갔다 왔는데 네. 뭐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니까요. 거기 악구도 하고 루엔스를 갖다 쳐가지고 그 두 관주를 두 번 했거든요. 아 관주를 두 번 하셨어요? 예예. 예. 물량은 얼마만큼 하셨고 약은 얼마만큼 하신지 아세요? 약을 8천 리터 정도. 8천 리터? 약은 얼마 타신지 혹시 기억나세요? 약을 500에 한 개씩 각각 한 개씩. 아 500에 각각 루엔스 2리터 앞으로 100ml. 예. 예. 아 근데 거기가 정상적이지 않고 한번 그 어떤 해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예, 저 냉해하고 약해하고 네. 그 약해하고. 앞에 약해하고 받아가지고. 루엔스하고 이 챙긴데 네. 내가 쳐가지고 두 분 간주해가지고 이렇게 네. 됐고 이거는 그냥 그 다른 사람들 일반 뭐 아, 일반적으로 키우신 관행으로 이게 정식 이게 같이 파종이 같이 들어갔나요? 이게 내보다 한 5일 일찍 들어갔지. 5일 일찍? 예 내보다 내가 5일 늦게 파종을 했지. 근데 뿌리나 엽색이나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게 약이 좋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네. 아무래도 심으면 처음에 몸살기도 들하겠네요, 확실히. 네. 아쿠도 루엔 써보시니까 그래도 어떨 것 같아요? 아쿠도도 내가 써보니까 괜찮아 보이네요. 아, 괜찮아요? 예, 예. 뭐 작물이 딱 그렇죠. 해주는구만 보니까. 예, 예, 예. 신한 자음 같은 경우에는 그 모종상에 냉해를 입었었는데 냉해 입은 모종의 아쿠도 루엔스를 간격은 15일 정도로 2회 정도 간주를 하셨는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모가 많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오늘 지금 정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혹시 루엔스 아쿠도가 대파 심고 나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나요? 일단은 모종상에서 아쿠도 루엔스를 사용을 안 하신 농가들이 계신다 하면은 정식을 하고 초기 뿌리 착근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쿠도 루엔스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본포에 와서도 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 하면은 본포에 와서도 아쿠도 루엔스를 사용하시면은 초기에 뿌리 활착이 잘 됩니다. 그로 인해서 튼실하게 자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육묘기에 아쿠도 루엔스를 모판에 간주하셨던 분들이더라도 다시 정식을 하고 나서 주기적으로 살포를 해주시면은 초기 스트레스 없이 대파를 잘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대파를 키우시다 보면은 가장 문제되는 해충 중에 한 가지가 총체벌레인데요. 일단은 시중에서 지금 그 엑시리라는 제품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정식을 하시고 총체벌레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엑시리를 살포를 해주시면은 그 총체벌레뿐만 아니라 굴파리까지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 대파 하시는 분들은 엑시리를 잘 기억하셨다가요. 일단 생육 중에 잡기 중에 한번 정도 살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